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 늘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안에 오셔서 주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모든 시간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오시겠습니다. 시작. 비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날마다 사랑을 선택하고 예수로 옷 입으라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는 거죠. 사랑은 아무에게도 악을 행하지 않고 또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또 율법이 주고자 하는 최고의 목표가 뭐냐? 그 속에 가진 중심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고 율법의 완성인 이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야 되고 결국은 믿는 자들의 최고의 그 어떤 가치를 무엇으로 둬야 되냐?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받을 때보다 처음 믿을 때보다 바로 구원이 가까웠고 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또한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어둠을 벗어버리자.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우리가 다른 존재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내면이 새로워지면 우리의 행함과 행실과 또 우리의 모든 일도 변화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치가 그 사람이 속이 달라지면 겉도 어떻게 되는 거야?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우리가 과거의 옛날 것으로부터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것이 단정행하고 술 취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가 옷 입고 사랑을 추구하는 삶. 특별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그 율법의 요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그 사랑이라는 것에 다 어때요?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반영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볼 때 자신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사랑하고 품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현재를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품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볼 때 현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이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성경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도록 우리가 만들어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우리에게 꿈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에요? 사랑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우리가 두 가지를 말하죠.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출발해서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서로 섬기고 축복하는 사랑으로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원래는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자신의 탐심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악을 행하고 또 여전히 자신의 것을 추구하죠. 그러나 이 사랑한다라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내 존재가 바로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낮아지고 겸손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성취할 수 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로마서에서 계속 어제도 권세자들에게, 권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라고 말한 것처럼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가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에 상관없이 선을 행하라 라는 것이거든요. 선을 행하라. 하나님 보시되 아름다운 것을 택하라 라는 것이죠. 너가 선을 행하면 반드시 그 선이 심은 대로 거둔다.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랑을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본 마음이 사랑에서 출발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우리의 삶을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축복하라 그랬죠. 또 이 앞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며칠 전에 너희의 모든 원수를 갚는 것, 뭐 너희의 한 맺힌 것을 갚아주는 모든 것 다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친히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마라. 오히려 축복하고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우리가 준비하는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일수록 심판이 가까워오고 있다. 심판이 가까운다. 그래서 행한 대로 심판한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이 신학을 잘 연구해 보면 바울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뭐 합리적이고 아주 과학적인 그런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배경 중에 뭐가 있냐?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죄와 싸우고 단정히 행하고 어둠의 것을 벗어버리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예수의 삶을 예수님이 추구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의 삶을 따라가게 된다라는 것이 죄와 싸우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할 때 그분의 빛을 추구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죄가 아닌 무엇이 되는 빛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추구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 것이냐, 무엇을 추구할 것이냐. 죄에 대한 죽음의 심판은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이다.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살려내서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 공의와 사랑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내가 죽어지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겸손할 때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다라는 것. 그러니까 내가 그 은혜를 갚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빚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보답하는 삶. 또 우리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생각해 보세요. 죄에서 용서받았어요. 내가 변화됐어요. 내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에 보답하고 감사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섬기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은혜의 감격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떤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내 안에 감격과 은혜와 내 안에 감사함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 이렇게 해서 너도 이렇게 해. 단지 그냥 하나의 명령이 아니라 그 사랑을 깨달은 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무엇입니까? 내 안에 속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움직여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 있습니다. 또 이제 시대는 점점 더 어두워지고 강팍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모습들을 더 많이 보게 될 것이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바로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둠에서 우리는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죄와 싸우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천 네스텔 보비라는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정욕을 따르는 사람의 육신은 죽은 영혼의 관이다. 인간이 자신의 욕심과 정욕만을 따라가면 영혼이 죽은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추구할 것이냐, 어떤 것을 가치로 여기는 삶을 살 것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이 모든 방탕과 다툼과 시기와 온갖 죄에서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내 모든 생각과 행동에 동력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어둡고 혼탁한 시대를 살지만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이신 주님 말씀에 근거해서 빛된 삶을 살기를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행동, 빛된 삶을 추구하게 하옵소서. 내 삶이 이제는 조금 더 성숙한 삶, 변화된 삶, 가치 있는 삶, 주님의 역사를 따라가고 함께하는 믿음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 이 복잡한 시대 가운데, 죄가 만연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의의 자녀로, 사랑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특별히 빛의 자녀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게 하시고 특별히 내 마음의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 빛의 자녀, 사랑의 자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기쁨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와 우리 가정 내 모습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기쁨으로 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기쁨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예수님, 주님의 은혜를 추구합니다. 주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오 예수님, 나의만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